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비밀이 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몸은 한 몸인데 삼위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 것처럼 같은 한 몸인데 위는 세계라는 말이다. 기독교에서는 삼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비합리적인 말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계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 또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늘나라 천국에 살 수 있지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므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라고 해야 맞지. 에덴 동산에 살지도 않았던 예수를 삼위일체로 끌어들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모순이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것이다. 삼위일체가 깨졌다는 말은 하나님 따로 아담 하나님 따로 해와 하나님 따로 각자 갈라졌다는 것이다. 즉 아담 하나님은 남자가 되고 해와 하나님은 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위일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리고 지금과 같은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영생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리의 하나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삼위가 깨지게 되면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죽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오래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전쟁을 막지 못할까? 전쟁 말고도 다른 엄청난 재앙을 왜 막지 못할까? 왜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버리지 못할까?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횡행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 세상이요. 사바세계요 고통의 세계이다. 감사합니다.